에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힝,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힝,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5 4 하늘에 3, 바라고 바랍니다. 2, 1,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일 TV 인사이트 TV 김경만 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만 의원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또 국내 정치권 최고의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전문가이십니다. 비례대표로도 맹활약 하셨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막 바삐 살다 보니까 생소하다고 하는 분도 일부는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민생경제 이슈나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중소기업 이슈를 조금의 관심 있거나 다뤄본 사람들은 김경만 의원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또 민주당에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정책의 최고 전문가로 활약해 오셨고 실제 그런 게 다른 여러 가지 통계나 지표로도 인증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안진글 TV는 김경만 의원님을 특별히 모시고 오늘 스튜디오 모시고 김경만 의원님과 우리 정치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져가는 이 경제와 민생에 대한 긴급진단을 시도하라고 했습니다. 예,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마음껏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안방에 오시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이렇게나마 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연말연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서 연말연시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 함께 힘내시게요.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아이 더 길게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 의원님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저는 어디서 네. 뭐 뭘 공부했고 뭘 네. 하다가 그렇게 됐다. 네. 중소기업 중앙에 네. 출신이라는 걸 저는 네. 알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네.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31년간 중소기업 중앙에서 근무했어요. 그때는, 31년이나 와. 네네. 그때는 오로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상권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고 대한민국 경제도 산다. 이런 신념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왔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있지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강한 나라가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요. 그 나라가 정말 경제가 건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대 2020년도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로지 그때 문재인 그렇죠. 정부의 하도는 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다. 이게 모든 과제의 1번이었어요. 그래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 이게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운 좋게 정치계에 발탁하는 계기가 됐고요. 저는 또 고향은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그리고 강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를 보냈죠. 그러니까 강주는 거의 뭐 제가 청년기를 보낸 거의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고요. 늘 강주는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머니처럼 저를 품어주고 길러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주에서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강주에 내려간 이유도
저의 그 오랫동안 중소기업 전문가, 소상공인 전문가, 민생 전문가로서의 저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길러준 곳이기에 무언가 저의 경험과 노하우, 이것을 강제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에 좀 녹아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강주를 녹화하고 강주에서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요. 어쨌든 함께 네. 지역경제를 살리고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광 의원님께서 네. 의정활동만 네. 전념하시고 사실 네. 방송토론, 정책토론 네. 제가 나온 거 봤는데 네. 이런 막 유튜브 방송 많이 안, 해, 많이 안 해보셨죠? 네, 네. 조금 어색하시는 네. 것도 있습니다만 네. 아주 진정성 있고 실력 네. 있고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네. 최고의 민생경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전문가입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위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으면 뭐 네. 정말 엄청난 거네요. 가장 오래된 분 아닌가요 거의? 거의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 직장생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제가 또 코로나 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경제 예. 위기도 겪었고 또 외환 위기도 겪었고 그런 속에서 중소기업 부침도 이렇게 보면서 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정책 실무 임원이 국회에 이렇게 발탁되는 경우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의원님이 예전에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여야 할 것 없이 네네. 비례대표로 가신 적은 그렇죠. 꽤 있었는데 네네. 그 실제 실무나 정책 총괄한 분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또는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걸 그 반드시 이렇게 법안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하고 PT하는 그런 담당 임원이었는데 정책본부장. 예, 예. 이제는 거꾸로 제가 그 정책을 법안으로 입안하는 그래서 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과거에는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의 회장 출신 이런 분들의 임기를 끝마치고 하나의 여러 가지 그 명성과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국회에 입문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 쭉 직원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전문가로서 임원까지 돼가지고 정말 국회에 오는 통로는 없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워낙 어렵다 보니 네. 이러한 그 살리는 정책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실무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시대적 배경도 있었고 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왔고 2020년 네, 총선 네. 때 네, 민당이 압승할 때 네, 네. 우리 비례대표로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실은 당시 정말 귀한 인재들 많이 모셨는데 네, 네. 네. 민주당 안팎에서 추천이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네. 그래서 이동주원님은 네. 중소상공인 네. 그다음에 김경원원님은 중소기업 그다음에 네. 국민경제 이슈 전문가 이렇게 제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본인 또 의원님 성품상 막 내가 할게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칭찬 엄청 해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제가 국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예. 어쨌든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729만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15만에서 25만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네. 729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천은 받지 않았지만은 이 729만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어깨가 저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그런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또 일하다 보니까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과 이런 부분이 들고 그러면서 오랜 경험이 국회에 잘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의원님 의정활동 을지로연 활동 열심히 하시고 뭐 네. 기술 탈취 문제 뭐 네.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표라든지 통계 이런 걸로 이제 입증이 된다고 미디어 토마토 뽑은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대상 여기 뉴스토마토 그 네. 계열사잖아요. 네. 네. 그다음 벤처기업 뽑은 네. 최고 의원 공로상 네.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네. 준 감사패, 네. 네. 지역신용보증제, 난 여기도 중소상공인 중소 매우 네.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 네. 노조협의회 감사패. 네. 이것들 뭐였어요? 이거 약간 설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활동 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떤 주목과 우선은 네.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그런 상도 있지만 아하. 제가 가장 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상 중에 하나가 예, 이재명 대표님 국회의원이 뭐 1급 포상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의 가장 리더는 당대표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가 인정하는 1급 포상을 받았다. 저 이런 상도 받았고요. 또 우리 그 머니투데이가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더 스코어보드 상이라는 걸 주는데 그 제가 산업 산자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산자위원 중에서 가장 잘했다 해서 머니 스코어 대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네. 금년에 또 그 벤처 기업인이 뽑은 가장 우수한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벤처 기업 송년의 밤에서 벤처 기업 대상 공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기업가 네. 올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런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이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투자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기업들 이런 벤처 기업들에게 자금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수 의결권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때 찬반이 굉장히 이렇게 팽배할 때 마지막 본회의 통과하기 법안 직전에 찬성 토론을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예, 예, 예. 반드시 지금의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의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역할할 수 있는 복수 의결권이 도입이 되야만이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당의 입장을 떠나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절절하게 호소를 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벤처기업계가 네. 아주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올해 참 그 기술 탈취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행위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정말 열심히 기술을 개발했는데 대기업이 그걸 날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린아이가 사탕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른이 와 그 사탕을 뺏으면은 어린아이한테는 전 세계가 뺏긴 거와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액을 좀 증대하려고 하는데 카피를 떠서라든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기술을 뺏겼을 때 대기업은 아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상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술 탈취에 대한 응징의 징벌적 손배제를 3배에서 5배로 법안을 예. 좀 올렸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탈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들에게 좀 경종을 울려라 이런 법을 저희들이 제가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런 그 국회의 노력의 노력 덕택으로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한 7개 업체가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이분들이 중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 기술 탈취 피해자들. 피해자들.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고마워가지고 와. 그 7개 업체들이 오셔가지고 변호사 단체랑 같이 해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받고 자기들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 활동에서 이 기술 탈취만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격려의 차원도 있고 감사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느 감사패보다도 제가 뜨겁게 받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지막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계속 좋습니다. 의원님 의정 활동이 빛이 납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다. 들어와 들어와 빨리 김경만 의원님 네. 바로 들어오세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예. 않습니까?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올해 특히 그 9월 달에 이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자라든지 그 원금 상환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해서 예.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 이걸 갚아야 되는데 막 몇 조씩 지금 만기 돌아온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예. 거기다가 과거에는 저금리지 않습니까? 지금 5% 6%도 고금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일반 금융기관에 가면은
대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은 저 다중 채무자예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제3금융권. 그다음에 개인 부채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보증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역신용보증제단. 지역신용보증제단. 그러니까 네. 신보 기보도 있지만은 네.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을 하지만은 소상공인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신용보증제단을 통해서 거기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 가면은 금융기관에서는 거기서 보증을 해주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대출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많이 해주려면은 신용보증재단의 이 금융재산이 금융자산이 충분해야 돼요. 이 금융자산은 어디서 오냐?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에서 출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 한도가 0.1%로 돼 있는데 이것을 0.3%까지 늘려놨어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0.3%까지 금융회사가 출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똑같이 그 보증 잔액으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신용보증기금 못지않게 또는 기술보증기금 못지않게 많은 보증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융회사 출연은 0.1%밖에 안 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엊그저께 산업위원회에 이걸 법안을 통과시켜놨어요. 예. 이제 내일모레 20일이나 27일 날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될 겁니다. 출연금을 상향하는 네. 금융기관들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상향하는 법률. 예. 그게 0.1에서 0.3%로 상향을 시켰고요. 그것이 영업이익인가요? 매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 예. 금융회사는 반드시 정책 보증 기관에 출연을 하도록 그렇죠. 되었습니다. 네.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0.3%는 신용 보증 기금에 아, 그렇게 기술 보증 기금에 0.3%. 근데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은 0.1%만 이렇게 법으로 딱 상한선을 정해 놓고 네. 실제적으로 시행령상에서는 또 그마저도 낮게 0.04%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한선은 두 배로 0.08%로 늘리고 상한선은 0.1에서 0.3%까지 늘려놨거든요. 네. 이게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를 금년에 통과하게 되면은 저기 그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한 2조 정도의 보증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로는 한 6만 개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늘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2년 전에 우리 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17개 신용보증재단의 노동조합 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때 간담회 할 때 그때 2년 전에는 더 어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저한테 정책적인 건의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네. 관심을 가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료율을 상향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법률 개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게 됐고 그래서 이것들을 모니터링한 17개 신용보증재단의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표를 가지고 저희 강주 사무소에 오셨어요. 강주 서구 사무소까지. 강주 서구 사무소까지. 예. 그리고 강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까지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고맙다. 그러면 왜 노동조합 위원장이 고맙게 생각하느냐. 물론 2년 전에 자기들이 건의한 것이 이제 법안으로 결실을 맺게 돼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자기들도 그 근로자,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그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거리가 더 많이 생기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용 안정이 그렇죠. 생긴다 이거죠. 예, 완전 선순환이네요. 선순환. 그렇지. 궁극적인 혜택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예.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게 노동자의 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거. 그러니까 네네네. 그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들이 와서 감사패를 전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와서 감사패를 전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그 금년 안에 정기국회 때 아니 저 본회의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내부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의원님 예. 뭐 마이크 맡겼더니 끝이 없네요. 네. 저 중간에 한번 이제 네. 제가 재밌게 네. 우리 안진걸 TV의 마수리님이 아. 안진걸 TV 최고, 김경환 의원님 최고, 광주 서구을. 네. 이제 광주 서구 중에서도 광주 서구로 출마하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저번에 북콘서트도 광주 서구에서 아주 네. 상대하게 하시던 뭐 네, 네. 몇천 명 모였던데 네. 일단 서구을 지역에 네. 지역위원장은 아니시고 출마 예정자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제가 정식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을 안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출마 예정이다 이러 하는 것은 조금 저 그 여러 가지 법상에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소문은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무소가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광주 서구가 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의 그 명문사 고등학교에 사례지오고를 나온 거라고 하는데 거기 광주 서구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광주 서구에 있나요 사례지오고가? 아니 살레시오는 북구에 있었고 북구에 있고 예. 네네 제가 이제 산수초등학교 충주중학교 예. 살레시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 제가 처음에 강진에서 강주로 이사 왔을 때는 매우 지금도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와가지고 사실 아버님은 노동자로서 생활하시다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쨌든 이제 저기 뭐 저기 강주의 산수동이나 풍양동 왔다 갔다 하면서 초등학교도 이렇게 좀 전학도 하고 그랬었는데 늘 거쪽에 생활하면서 강주가 늘 제가 서울에 생활하면서도 늘 그립기도 하고 예. 또 어렸을 때 제 이렇게 저를 성장시켜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늘 기억에 남곤 하던 그러니까 곳이었죠. 강진 그 다산초당에 있는 그 유명한 강진 예, 예. 우리 남해바다의 강진이 고향이지만 네. 광주 서구에서 네. 제 고향처럼 사셨고 네. 중소기업 중앙에 30년 다닐 동안은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사셨고 중기중앙에 여의도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생경영소 뒤로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되셨고 네. 아, 다시 내가 광주와 네. 전남을 위해서 호남을 위해서 네. 투신 애써야겠다고 다시 네. 제일 고향으로 가신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저기 어제도 제가 서구 주민들 네. 그 사무소에서 뵀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저의 이런 이제 과거 스토리 이런 저기 잘 모르신 상태에서 의원님은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보면은 기공자 스타일이어가지고 부잣집 이렇게 맏아들로 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늘 이렇게 평탄한 길만 걸어오신 거 아니냐 이래서 아닙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예. 아버님이 오로지 자식 삼남일녀를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예. 이런 일념으로 예. 본인의 기술도 없이 도예지 강주로 오셔가지고 그 노동자 생활하시면서 쭉 해왔고 저 또한 이제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사도 하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어렵게 저희들을 키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끔은 가지면서 민생 그 자체의 삶이 저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도 형님 집에서 잠깐 기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어려워가지고 막 결혼 초창기 신혼 초였는데 네. 집이 방 한 칸이었어요. 네. 근데 2층이 이제 그 이렇게 그 2층 집이 있었거든요. 네. 방 한 칸에 그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다락방 같은 데 있죠. 네. 그 다락방에서 제가 생활하고 저녁에는 혹시나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깰까 봐. 그래서 그 지금으로 따지면 요강, 예, 요강을 딱 2층에 다락방에다 딱 갖다 놓고 저녁에 혹시나 새벽이나 예. 가고 싶을 때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때는 제가 청년 시절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고 예. 그러는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요강이 맞는데 우리 어릴 때는 예. 오강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오강이라고 예. 오줌 요자에서 예. 요강인데 예. 예. 어르신들이 그때는 참 그걸 배치하고 혹시나 저기 예. 소변이 마렵거나 그랬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시절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금년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89세로 아이고.
예. 어머님이 1번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혹시나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분유 뭐 불화가 생길 이유도 없지만 혹시 형님하고 또 동생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어머님이 계셨을 때는 어머님 딱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오히려 제가 형님이나 형수님을 잘 모시고 여동생하고 또 남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더욱더 살뜰하게 어머님의 이렇게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원님이 그 굉장히 이제 서민의 삶을 살아오셨고 잘 이렇게 챙기시는 것 같은데 좀 원래 좀 진지하시죠? 근데 전체적으로. 미안해요. 아니 재밌어요. 아니 진지한 의원도 있어야죠. 조금 이렇게 통통 튀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뭐 민주당이 다양한 계급 계층 또 진보 또는 중도 기획생 연합체잖아요. 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고 거기 어떻게 뭐 서민만 있을 수 있죠. 중산층도 있고 또 부자지만 전향적인 부자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공동체 책임을 다하는. 아무튼 의원님 뭐 지금 그 사이에 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요. 최정민님께서 서민의 대변인이 되어주세요. 최정민님 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서희설님께서도 헐 저도 그랬어요. 서울 대학 신입생 때 우리 큰형 신혼이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다행 방 두 개 했으니까 옛날에 진짜 감들 때 이제 신혼인 형님이나 누나를 좀 살면 굉장히 그 신혼 때 깨가 쏟아져야 될 때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 경험도 주셨고 마수리님께서는 계속 의원님 화이팅 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기 구름꽃님께서도 인사이트에 정말 귀한 중소기업 살아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가는 독점 재벌 능징 처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요건 그래서 그 이제 손배 3배 손배소 아까 이제 5배 손배소 바꿨다 그랬나요? 사실 10배 손배소에서 다시는 그러니 못 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저기 단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3배까지는 일찍이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3배 손배소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은 뭐 1배나 1.2배나 뭐 이런 선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3배에서 10배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기술탈취 한 기업들은 폐가 망신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그렇지 주가 조작 김근희 여사가 그냥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개치고 다니시네. 활개치고 다니네. 어디 가셨다고 아니 그게 저기 한국을 너무 자주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의원님. 세간의 풍자예요. 한국에 오면 부산에 가서 먹방 찍고 또 바로 가지 않습니까? 또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을 자주 오시는지 이런 세간의 풍자가 있는데 그 먹방도 우리 소상공인 그 애써서 그 만두 해놨는데 그걸 막 자기가 먹은 입으로 이렇게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근데 기본도 안 되는 한국에 거죠. 오시긴 오셔야 돼요. 금년 안에 특검이 관철되면 뭔가 좀 뭐 조상과 뭘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에서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재밌습니다. 의원님 약간 이건 유머네요. 우리 김미안 안진근TV 김미안님께서 의원님 살아오신 세월이 전형적인 서문의 꿈이네요. 평범하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본부장님까지 30년간 대단하시네요. 그 성실성 존경합니다. BIB님께서도 유튜브 익숙하지 않은 이런 진정성 있는 정치인 난 더 좋음. 막 유튜브에서 막 능승능란한 분도 있는데 뭐 그건 또 그분의 장점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좀 세상 유튜브라든지 시류에는 조금 떨어지셔도 마음이 완전히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만 바라보고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런 의원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저기 주민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그분들의 평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김 의원 얼굴을 보면은 순수해가지고 정치를 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얌전하시죠. 얌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순하시고 교수나 이렇게 뭐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하시면 딱 적합한데 근데 저를 만나신 분들은 모든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김 의원은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지만 칸막이가 없다. 이웃집 아저씨 같다. 편하다. 이런 평을 많이 듣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의원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김 의원의 스토리가 우리가 살아온 스토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고생했고 이런 얼굴만 봐서는 그냥 겉만 봐서는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좋은 저기 하이 그 코스만 걸었는가 보다 이랬는데 오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심지어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런 저 관련 사진을 좀 줘보세요. 그럼 네. 거기다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저기 저 조그만 쇼츠라든지 유튜버 제작해가지고 그런 살아온 이야기를 라이프 스토리로 해서 네. 주민들한테 널리 좀 알립시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좀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모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침 말씀하셔서 네. 그 유튜브 이야기하신 김경만 TV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좀 예. 활성화가 안 돼요. 아니요. 사랑해 주십시오. 어떤 의원님은 1000명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까? 2470명. 네. 여러분, 김경만 TV 오늘 우리가 네. 2470명, 네. 2500명은 돌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자고. 일단 네. 2470명, 네. 일단 2500명이라도 네. 돌파를 하고. 네. 자, 빨리 김경만 TV 가서. 저기, 덩디피디님, 김경만 TV도 공동 생방송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 생방 자체가 지금 아직. 우리가 생방송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 이거 쇼츠나, 꼭 올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만 TV 그렇다 하더라도 네. 가셔서 네. 보니까 민생기획정치 을지로위원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콘텐츠도 있고 좋은 콘텐츠 많이 올라가 있네요, 의원님. 네. 쇼츠도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네, 쇼츠는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광주 상무직을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것도 역시 정책 유시. 상무직과 광주 서구 관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가봤는데 네. 특히 제가 저번에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그렇죠. 행사가 네. 있어서 갔는데 네. 의원님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 윤석열 정권 네. 때문에 나라 경제와 민생 다 망한다. 네. 책임져라, 규탄한다. 아, 좋았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예. 실제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그다음에 중기 중소상공인 상황, 의원님께서 뭐 계속 대응하고 문제 제기하고 예. 대한 촉구하시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한 5분 정도라도 좀 예. 한번 요약 한번 진짜 일단 하반기 경제 성장률 1.4% 3%도 안 될 것 같던데요. 네. 예. 윤석열 정부는 산무 정권이라고 그래요. 네. 무능, 무대책, 무책임 정권. 야, 이렇게 답이 없는 정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 오죽하면은 외국의 유명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처음에 1.5%로 전망했다가 얼마 있다 바로 1.4%로 예. 수정했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이 1% 경제성장률에 진입한 것은 한 25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IMF 때 예. 그때쯤이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금 일본한테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했어요. 예. 이 또한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자,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또는 저 외환위기 때나 또는 그 저 코로나 전국 때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수치거든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무역 수지 아니 수출 18개월째 계속 그 마이너스를 아니 계속 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환율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 어느 거 하나 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전부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가 우리가 오죽하면 MBC급으로 뭐 물가 담당 사무관까지 이렇게 등장했는데 예,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로지 이 변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 이 근로자의 그 월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서민의 삶, 민생의 삶은 등골이 휠 정도로 어렵다 이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법인세는 재빠르게 부자 감세해가지고 감면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이런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 아직 저희가 지금 여야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네. 60조 세수가 빵꾸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0조 세수 빵꾸 난다고 그래서 세수 결손이 난다고 그래서 네. 그 책임을 23조를 어디다 폭탄을 안겼냐면 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에 안겼어요. 엄청 교부금을 다 깎아버리는 거죠. 교부금을 예. 니네들 지자체에 있는 기금 가지고 먼저 써라. 그래서 지자체에 한 10조 6천억 한 11조 정도 폭탄을 안기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청에 또 한 11조 정도 안겨가지고 거의 한 22조 23조를 지방정부에서 메꿔라. 거의 지금 그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지금 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응?
아니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던 예산을 갑자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두 번째 보통 일이 아니죠. 예. R&D 예산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갑자기 뭐 정광석화처럼 R&D가 뭐 R&D 카르텔 노조 카르텔 뭐 하는데 진짜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R&D 카르텔 갑자기 5조 2천억을 싹둑 잘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학계 산업계가 지금 거의 공포 패닉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영국의 그 아니 미국 아니 세계 유명한 과학 학술지 네이처지에서 올해 한국을 까놨잖아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 연초에 R&D 예산의 5%를 GDP의 5%를 R&D에 투자를 유지하겠다. 이 말한 지가 엊그저께 말씀하셨는데 6월, 7월 달에 갑자기 R&D 예산을 3%로 싹둑 잘라버렸.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대한민국 맞느냐? 왜 그런 거예요? 의원님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누가 와, 저, 다 반대했다던데요. 혹시 그러니까 누구 뭐 여사님한테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러게요. 그러면서 또 과학기술부는 갑자기 거기다 장단 맞추면서 중소기업 그 R&D의 대표적인 또 나눠먹기식 R&D의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R&D다. 뿌려 나눠주기식. 그래서 1억 원 미만 R&D 이런 거 싹 없애겠다. 야, 어느 날 갑자기 729만 중소기업의 자존심이 땅에 꺼졌어요. 예. 아니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은 R&D에 적극적으로 아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저 중견기업 이런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반도체나 미래차나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선진국과 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데를 캐치업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추격형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자 이런 것이 R&D가 그 탄탄대로의 기초 토대를 닦는 건데 예. 이걸 싹둑 잘라버리고 마치 산업계나 과학기술계가 먹방이나 나눠먹기식의 그런 저 수혜자인 것처럼 얼마나 자존심과 이게 저기 땅에 떨어져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29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중소기업 R&D는 거의 단연간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수행하는 협약형 장기 기업이잖아요. 계속형 그러니까 뭐 올해 예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저기 저희 민생경제부까지 찾아오신 중소기업가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네. 기후위기 예상, 네. 뭐 기후위기가 지역별로 다르고 뭐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 양상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이고 그걸로 전국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기후재앙. 그렇지. 근데 그게 5년짜리가 프로젝트인데 지금 2년이 갔는데 갑자기 예산이 그렇지. 80억인가 되었는데 0원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중소기업들은 와. 중소기업들은 개별 중소기업들한테 네. 정확하게 통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관련 부처, 이제 관련 부처에서 이미 연락 안 나봐요. 큰일 났다. 잘렸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데모도 하고 없어도 하고 그래야 했다는 걸 우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이제 실제 현실화가 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년 이렇게 단연간 네. 협약형 과제 하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림잡아 한 3천여 기업들이 돼요. 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네. 대부분 아니 중소기업만. 중소기업만. 네, 중소기업만 그러고 실제적으로 그 이 사람들은 이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4,800여 명의 젊은 연구 인력들 네.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년에 평소에 예를 들어 2억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안 들어와 버린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 네가 대신에 자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라는 말하고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아니면 직원들 전원 다 직원들은 이제 정리하고 하거나 4,800여 명의 젊은 인력들은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예. 이게 R&D가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요. 그 사람의 고용도 불안하고 그 사람들의 저기 혹시 저기 실업 인구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부가 예를 들어 한 2년 동안 투입한 예산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R&D라는 게 최종 결과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사업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 단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만약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는 한은 정부가 그동안 지원해 줬는데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완수를 못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예.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 돈 얼마 아끼려고 하다가 그동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날아가게 되니까 훨씬 더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거. 예. 여기에
그 기초과학 연구단체들 예. 이런 사람들의 3분의 1이 한 전체가 한 2만여 근로자 고용인이 예. 있는데 연구인력이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은 한 7천여 기업들이 아니 7천여 근로자 젊은 연구인력들의 고용이 또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뭐 오히려 뭐 절망이다 하고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고 고급 연구자들이 고급 연구자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카이스트 학생들 데모하는 것도 봤고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맞아요. 국회 앞에서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데모를 예예. 진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이가 무슨 데모를 해요. 항상 연구마다 학생 오죽하면 그다음에 이공계 대학생 연합회도 데모를 하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예. 우리하고도 간담회도 하셨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간담회도 했던 예. 것 같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예. 이야기 들으면 좀 먹먹하고 가슴이 예. 아파요. 그래서 예. 대학생 다니는 분들은 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과연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공계 대학원을 진학해야 될지 왜냐하면 장래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 어느 날 갑자기 예. 궤도가 확 수정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저의 장래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서 R&D 예산을 복원시켜주고 살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가 20일 예산 합의를 전제로 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 최소한 5조 2천억 삭감된 예산은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예.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 인력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고용 불안정을 반드시 해소시켜주고 대학원이나 대학교의 우리 연구인력들한테 안심하시고 이 연구인력에 전담하시라.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와 경제에 미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그널을 줄 수가 예, 있는 거죠. 다행히 민주당에서 예산을 상당히 복원해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정말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진액을 시키려면은 예, 정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R&D 예산 복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산. 지역화폐도 영혼으로 만드는 놈들 진짜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다들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윤석열 정권 행안부가 시행한 연구 결과에도 효과가 좋다고 나왔는데 딱 숨기고 전에 깎는 이 심보는 뭡니까 도대체 어머니? 제가 그러니까 예. 예결위에서도 행안부 장관한테 예. 집중적으로 지적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그 자료 데이터 삼았던 것은 KDI의 2019년도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 인용한 것이다. 네. 그러면은 행안부 스스로가 이 지역화폐 이 사업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을 했단 말이죠. 용역까지 해가지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제로로 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올렸느냐. 그것은 저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있지 않느냐. 네. 정부도 지역화폐를 육성할 의무가 있고 지자체도 육성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도 써져 있잖아요. 헌법에도. 네. 그렇죠? 지역화폐에 대해서 물론 헌법 123조 3항에도 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저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부 그 지역화폐를 충당하라. 그러면서 60조 예산 빵크 난다고 23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메꾸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이것까지 덤태기 씌우면 되느냐. 그러면서 저기 그 지역화폐 효능이 정말로 큰 효과가 나가지고 많은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 지역화폐 예산이고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늘려달라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산을 왜 자르느냐. 응? 그래서 이 예산만큼 그러니까. 반드시 늘려야 된다. 혹시나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네. 저기 지역화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우니까 네. 자기들 이름에 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취지냐라고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네. 어쨌든 현 정부가 유달리 전 정부에서 또는 민주당이 했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입만 열면은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말 다르게 실제 행동은 달라요. 부자 감세해주고 그런데 민생을 챙기는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R&D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이런 예산은 싹둑 자른단 말이죠.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예산 싹둑 자르면서 중소기업 내일 채움 공제를 없애려고 하대요. 참. 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와.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의 근로자 요즘 저희 근로자들 잘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급여가 누가 하려고 그래요? 목돈 마련 저축을 네. 5년 동안 할 수 있는 네. 아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의 내일 채움 공제인가 뭐 아니죠 뭐 플러스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3년짜리 딱 만들더만 그것도 업종을 딱 두 가지 업종으로 제한시켜가지고 네, 제한시켜?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없애겠다고. 인기가 없죠. 네. 인기가 없어. 네. 어? 3년으로 제한하고 네, 그러니까. 그 업종을 제한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청년들이 나서서 이 중소기업 내일 채용 공제를 살려주십시오. 복원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저도 그 기자회견에 참여했어요. 기자회견은 것도 봤습니다. 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도 나서고 대학생위원회도 그러니까 나서고 민주당이 의원님 오신 김에 그런 걸 잘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정치검찰 독재정권하고 싸우고 네. 당대 전형 당대표는 부당한 수사에 맞서고 마침 여기 올기 전에 송영길 전 대표 만났는데 네, 네. 저기 송영길 팀 아니에요. 공동봉사 있거든요. 네. 의원님이랑 방송하러 얼른 가야 된다 했더니 네. 송영길 대표님이 씩 네. 웃으면서 네. 김경만 의원 나랑 비슷한 또래일 텐데 안부 전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대동구 나오셨잖아요. 대동구.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정치검찰의 여러 가지 정말 그 험악한 이런 네. 그 배경하에서 힘들게 참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도 힘내시고요. 예. 우리 또 이재명 대표도 힘내시고. 그럼요. 우리가 있고 예. 또 우리를 지지해주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예. 검찰 정권에 단호히 맞서면서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내년도 살림을 챙기는 예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아 윤석열 정부가 그런 무능, 무대책, 무책임 이 정권에서 아 이러한 정권하에서 가장 우리가 네. 챙겨야 될 것이 민생 경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게 가치다. 아유,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어영병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 네. 진정성 있게, 의원님 전 진정성 있게 네. 설령 눈에 별로 안 보인다더라도 묵묵하게 체력해야 되는데 그 조승래 의원님 저번에 만났는데 국회 앞에서 농성하신다고 R&D산 복원. 아 그러니까 천막 농성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청년 대학생위원회는 최수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농성한다고 그러니까 네. 다방면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지금 열심히 발로 뛰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속도로 얼마... 게이트도 농성하자 연락 왔어요. 지금 아, 예. 지금 또 그 우리 이채원 네. 저 참사 특별법 네. 그리고 20일까지 제정을 가족분들 해달라. 가족분들도 하고 예. 지금 국회의원들도 같이 조를 짜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내일 오후에 시간 편성이 돼 있어요. 아유, 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해야 할 예. 만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힘을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금년이자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러한 정권에 또다시 우리가 정말 표를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책임지는 정당 물론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됩니다. 예.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민생과 경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그 사이 우리 의원님 김경만 TV 24,480명으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여러분 네. 의원님 체면도 있고 제 체면도 있잖아요. 이 네. 2,500명은 만들어드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오늘 대담을 김경만 TV에 올리자고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그리고 텅디 네. PD님이 기분 좋으면 셔츠도 하나 만들어서 아하. 또 셔츠도 유통시키고 시간이 되시면요. 네. 너무 바빠요. 우희종 교수 TV랑 안진걸 TV를 만들고 운영하죠. 네. 또 임세은 우리 공동수장 임세식당 TV도 도와주고 있죠. 박예슬 TV도 도와주고 네. 있어요. 인사이트 TV도 도와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는데 자 여러분 김경환 TV 이렇게 진정성 있게 네. 민생 경제와 국민 경제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대응하는 분이요.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에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음 총선에 또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광주 서구에서 더 큰 정치, 더 좋은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가서 현수막을 봤는데 너무 반가웠다. 네. 근데 내년에는 뭐 약간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네. 일단 뭐 중국과 연계가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한국 경제 중국이 차지하는 네. 네. 위치는 아마 중소기업 중앙회의 시대도 연구가 많이 되어 계셨죠. 우리 중기들이 중국이랑 그래서... 엄청 교류를 하니까요. 저희 문재인... 조금 내년 전망까지 포함해서 네.
이종권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거나 우리 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제 전망 수치를 뭐 저기 2.5% 전망하다 2.4% 네. 2.2% 그 2% 달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국 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정부는 이상하게 가치 지향주라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외교를 또 경제를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이 완전히 대한민국과 완전히 각을 지는 그렇죠. 이런 관계가 척을 진다 그러죠. 척을 우리가 지는. 각을 세우고 이상하게 네. 척을 지는 바보 네. 같은. 아니 네. 오죽하면은 저기 그 유엔 그 총회 갔을 때도 미국이나 일본은 그 중국하고 그 그런 저기 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상 회담을 했잖아요. 예. 우리는 한 60초 회담하셨나? 아 그러는데 인사하고 헤어진 거죠. 회담이 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시진핑입니다. 윤석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끝.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그 애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대만에 좀 뭐 그런 것에 대한 힘센 애교 이런 부분들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네. 중국 정부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그 유엔총회 참석하기 전에도 공을 들여가지고 이번에는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중국과 정상 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지만 철저하게 냉담을 받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그 31년 만에 대중국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올해만 적자가 180억 달러. 이건 저기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 대한민국 경제 흑자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예. 31년 만에 대한민국 적자의 18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중국으로부터 예상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기 그 요소수라든지 네. 그 이런 저기 글로벌 공급망.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네.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더 불안해지는. 네. 네. 그래서 이 저기 중국과의 관계를 참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안한 추세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저기 질문을 던지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정부는 오로지 그 균특 재정, 균형 재정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그 지출을 꽉 주머니를 닫았잖아요. 예. 자, 우리 50% 저기 그 50%의 그 뭐냐 정부 부채 비율.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 선진국 뭐 100%, 120%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50% 딱 재정 잠그고 내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국민 살림이 팍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돈만큼은 잠그고 풀지 않겠다. 야. 이 굳건하신 이제 무슨 그 아니 경제가 어렵고 서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부의 역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경제성장률 1.4분기에 뭐 -0.3, 2.4분기에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때 정말 정부 재정지출이 제로여가지고 제로여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0.5%예요. 정부 재정지출이 없다 보니까 예. 경제성장률 오히려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0.5%의 마이너스를 정부 지출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국민 살림이 어렵고 힘들 네. 때는 일정 부분 좀 정부 지출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그만큼 줄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당연하죠. 정부가 돈 안 쓰니까 네. 서민들이 빚을 내 갖고 먹고 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정부가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지출을 줄였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럼요.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정부가 좀 이렇게 일정 부분 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 해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러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중국 관계라는 대러시아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네. 그렇게 한다면은 좀 그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금과 옥조처럼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전국 속에서 너무 돈을 풀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박 논리만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
경제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네.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 아니 진짜로 오늘 저는 한 10분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계 보니까 60분 됐어요. 벌써 됐어요? 네, 1시간 됐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네. 워낙 요즘에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치 검찰 독재 정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경제 민생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네.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공부가 되어가지고 네. 아, 뭐 빗겠다 하나 보여주세요, 의원님. 이거, 네. 저는 아니, 저는 네. 방금 저희 우리 사무실 맨날 네. 있는 거 네. 김건희 특검하라 맞아. 특급 범죄자 김건희 네. 디월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 이건 이제 이번에 네. 그 민주당 온해지역 위원장 예배랑 강북권이나 네. 이승훈 의원 네. 했고요. 네. 요거 또 있네. 명품 수수 김건희 구속도 있네. 의원님은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아니 네. 저기 그 최근에 그 거부권 남발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아, 좋습니다. 광주 서국을 지킴이 국회의원 김경만. 야, 한번 보세요. 듣기나 한번 보세요. 아, 분노의 표시도 너무 좋아요. 야, 뭔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합니까, 도대체?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간호법, 양국관리법. 네, 그 전에 또 간호법, 양국관리법. 네.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은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럼요. 상당히 남발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혹시나 또. 김건희 특검이나 네. 또 뭐 50억 특검 이것도 또 뭐 거부권 또 이런 거기는 좀 고민이 되겠죠. 거부권 행사한다고 벌써 근데 이야기 나오던데요. 아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거부권 행사라고 논평도 내던데요. 아마 작당을 하고 네덜란드 가서 그거 연구하러 내던 그랬을 수도 있고 김기현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이니까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네. 소문이 흉흉합니다. 네, 아무튼 말 안 듣대. 경로하고 왔대요. 경로하고 잘 아시다시피 네. 모든 권력은 대통령이나 뭐 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그럼요.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이렇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 네. 준비를 했고요. 또 좋습니다. 하나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맹탕 순박, 떡볶이 갑질, 대기업 회장들을 더 이상 병풍으로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저런 짓은 사실 네. 보수 정권이 더 안 해야 되잖아요. 진보 정부도 한 적도 없지만 어떻게 저러고 돌아다니나요? 대기업 회장들은 네.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을 세우고 네. 싸워야 됩니다. 네. 12월 달에 이미 내년도 전략에 대해서 내부 회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하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떡볶이 아니 저 떡볶이 왜 먹었습니까? 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러 네. 전부 병풍 세우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저 떡볶이 찍고 또 네덜란드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옛날에 저기 우리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독재 국가도 네. 아니고 대기업 회장들을 저렇게 병풍처럼 세우면서 가오다시 잡으면서 저렇게 가도 괜찮나? 저 옛날 박정희 때나 가끔 저렇게 했어요. 막 시찰할 때 재벌 회장 뒤에 싹 달고 다니면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네.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뭐 조인트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랬지 뭐 해외로까지 이렇게 일렬로 네. 세워가지고 뭔가 해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네. 투자를 하게 만드는데 네. 왜 대한민국 투자를 안 하고 해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투자 약속도 다 못 지킬 것 같던데요. 금액이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미국에 72조 약속하고 영국에 엊그저께 갔다 와 네. 35조 투자를 약속했어요. 네. 거꾸로 우리가 받아온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 1조 영국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 1조 야 세상에 우리는 1조 투자 약속받고 우리는 거꾸로 미국의 72조 영국의 35조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글로벌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고. 애교적 성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맹탕 애교라고 쓴 거고 부산 엑스포 유치 책임 실패는 뭐 에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이 붕괴하고 너무 열받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좋습니다. 오늘 총선용 개각 장관은 아무나 하나. 재밌네. 아니 최근에 준비 잘해갖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좋습니다. 그 여섯 분의 장관을 네. 그 교체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발표되는 장관마다 전부 총선 뭐 차출설이 등장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는 뭐 5개월짜리 차관이 갑자기 또 전공도 무관한 외교 차관이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예, 이번이 예정이 진짜 되지 이상합니다. 않나? 예. 그 양반 차관 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장관으로
근데 듣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뭐 다자애교의 뭐 전문가 또 뭐 ODA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애교부 내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책임 총괄 책임자였대요. 좌천돼야 될 사람을 승진시킨 그렇지. 거네요. 경질돼야 될 사람이 네, 거꾸로 뭐 저기 잘했다라고 뭐 승방하면서 네. 말씀을 잘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중소기업 여러 가지 729만 중소기업 복잡하기도 하고 네. 관련 법률만 천여 개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실지 정말 걱정이 되고 또 뭐 산업부 장관도 뭐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뭐 차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네. 야 세상에 그러게요. 그 사람 진짜 국무조정실 따 장관 3개월밖에 안 돼갖고 와가지고 막 야당 의원들한테 막 조롱하고 타박하고 그러더니 어? 잘 싸웠네 하고 차출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네. 그 장관직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전문성을 검증받아서 장관직을 정말 충실히 수행해도 네. 우리 경제를 챙기고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내각으로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들을 국회의원 되기 위한 하나의 뭐 저기 아카데미 네. 뭐 양성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상당히 네. 좀 비참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정말 경제와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맞춤형 인사 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김경만 의원님 이 비전과 식견 네. 이 전문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안진걸TV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초대할 때도 이미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긴 하지만 네. 저도 들어오니까 제 반응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의정활동하시고 정말 서민과 중산층과 국민경제 편에 계십니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빨리 김경만 오늘 김현당 의원님께 큰 박수 지금 벌써 70분이 넘었거든요. 60분이 넘었으니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네, 김경만TV 네. 24,000 800명입니다. 네. 빨리 24,000 만들어주세요. 네, 24,000 4,800 네. 24,900명이라도 아까 24,700명에서 아니다. 2480명에서 2480명이니까 네. 이제 20명만 더하면 10몇 명만 더하면 2,500명이거든요. 2만이라 제가 착각했는데 자 빨리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들어와 빨리 더 들어오시면 들어오고 아하. 김경만 TV 네. 가시면 몇천 명 본 콘텐츠도 꽤 있는데요. 뭐 네. 제가 의원님이랑 북콘서트 했던 것도 올라가 있네요. 네네. 그 안진걸TV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그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네네. 예, 이 네. 술편하는 이것도 중소기업이 만들었어요. 아, 네네. 스픽스라는 곳이 서울대 스픽스. 의사들하고 이렇게 결합해갖고 이제 네. 언론사인데 중소기업 네. 겸 언론사예요. 술편을 만드는데 저희도 광고를 같이 해요. 스픽스는 네. 그 양반이 하시는 데 백운기 앵커가 있었죠. 사례지하고 네. 옛날 네. 선배님. 그래서 네. 이 술편안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이게 중소기업 좋아요. 광고도 되네요. 대기업 광고는 안 해요. 네네네. 오로지 중소기업 상생 선순환 구조 술편한 많이 사드시고요. 자 우리 김경만TV 25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 이제 하다 보니 벌써 진짜 65분을 했어요. 제가요. 아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 봐라. 네네. 또 올해 이제 연말 연초 계획 네. 같은 거 있으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늘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러한 우리 소장님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저는 내년에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고 광주경제를 살리고 서구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하겠습니다. 저의 전문성과 경험 이런 부분들이 광주경제와 접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서로가 같이 하면서 저와 더불어민주당 좀 더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수.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인사이트 TV 김강호님 그리고 천사대 웨이츠님 또 들어오셨는데 빨리 김경만 TV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김강호님께서는 우님한테 순둥이님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인상이 순 이제 우리가 이제 순하면서 귀엽고 네. 좋은 사람을 순둥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신, 김강호님께서 김면TV 구독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서희설이님께서 김경만님 꼭 내년에 또 국회로 갑시다. 네. 애경이님께서도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김경만 의원님 네. 마수리님께서 김경호님 화이팅 많이들 진짜 응원해 주십니다. 맑은비님께서 말씀 잘하십니다. 네. PIB님께서 5개월 차간, 3개월 장간, 내가 무슨 총선 디딤돌인가 라고도 역시 해주셨고요. 예, 병풍 세트도 재밌었다고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오이권님께서도 김건희 범죄자 소환주에서 구속시켜라. 계속 많은 분들이. 커드님께서 생방송이냐고 물었네. 생방송이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김경만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많이 또 보내주시고요. 우리 김명환 TV, 현재 2400 80명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까지 있거든요. 안녕글티가 네. 인사이트팀 네. 나중에 김경티 네. 올리니까 네. 보시는 대로 2500명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3000명 그래서 안녕글티랑 김경티가 동반성장 우리 헌법에도 보면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유튜브도 중소 유튜브들이 보호 육성돼야 됩니다. 서로 네. 간에. 맞습니다. 자 은희 그러면 진짜 짧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연말연시 네.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김경만 TV 구독 좋아요.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